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RP55 디지텍이네요. 멀티 이펙터예요. 되게 미니멀한 멀티 이펙터인데, 오. 예, 이런 식으로 좀 멀티 이펙터가 간단하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뭐야? 플라스틱 같은데? 오! 되게 뭔가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코르그에서도 키보드가 좀 장난감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좀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네, 버튼도 뭐 별로 없고요. 이건 다 뭐 LED에 판인 것 같고 진짜 가벼워요. 340g 말이 됩니까? 이게 보통 이펙터 이 정도로 된 거 한 400g이 다 넘어가죠. 근데 이게 340g. 와우. 자, 이쪽에 보면은 뭔가 인풋, 아웃풋 그리고 콘솔인이 있네요. 네네. DC 9V 쓰시면 되고요. 두 개의 버튼이 있어서 풋스위치가 있어서 뭐 이거 두 개로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홀드하면 뭐 튜닝이 되고 그러겠죠? 네. 전체적으로 깔쌈하고 다스베이더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아, 그럼 한번 소리 들어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템 송정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디지텍의 RP55 함께 해볼 텐데요. 이 멀티 이펙터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줌이 있죠. 줌도 있고요. 줌도 이제 굉장히 대세적으로 굉장히 바람을 휩쓸고 예, 지나갔던. 그거 아직도 그 모듈레이션 용어로 쓰시는 분 많아요. 왜냐면 굉장히 간략하게 직관적이기도 하고 예. 뭐 사운드도 저전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되게 많고 사운드도 괜찮아서 작아서 녹창이가 맞아요. 가져다니기 편해서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는가 본가. 네, 예. 얘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굉장히 예. 쉽고 여러분들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팩토리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성 그리고 사운드도 뭐 퀄리티도 나쁘지도 예, 않고 괜찮네. 네. 그리고 드럼 머신도 들어있고요. 이, 그리고 튜닝도 가능하고요. 아, 그렇겠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노이즈 게이트가 다 걸려 있는 느낌이에요. 깔끔해요. 네. 네. 노이즈 게이트를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켜놓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얘는 풋 스위치고요. 네. 여기 스토어가 있고요. 여기 에디트랑 이펙트 예, 이 버튼이 있고 여기는 볼륨하고 밸류. 마스터 볼륨 있네요. 예, 볼륨하고 크기를 다 이렇게 적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미 우리가 지금 45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네. 한번 사운드만 네. 네, 여기 프리셋이 총 80개의 링크가 되어 있어요. 오. 근데 1부터 40까지는 사용자 프리셋이고 이제 41부터 80까지는 자체 프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사용자 프리셋과 자체 프리셋 40, 40 있잖아요. 똑같이 내장돼 있어요. 1부터 40, 41부터 80까지가 80.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중복인 거죠. 얘가 네. 한 번 더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용자 프리셋에 내가 아무리 다른 프리셋을 넣어놔도 이 뒤에 이미 살아있어. 살아있구나.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손실이나 이런 걱정 없이 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사운드를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튜너 모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두 개를 한꺼번에 누르면 우선 바이패스예요. 우선. 네, 우선은? 그냥. 네, 그냥 바이패스. 근데. 여기서 쭉 홀딩을 하면 네 튜닝 튜너가 됩니다. E A D C B E 오케이. 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LED 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얘가 이제 낮으면 여기에 놓고 뭐 그렇겠죠. 네, 튜닝처럼 튜너처럼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 아이고 이거 너무 다시 어디까지 무슨 소리랄까 얘 소리.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프리셋에 저장되어 있는 사운드를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예. 어떤 이펙터가 사용됐는지 보려면요 예. 여기에 보시면 아 지금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 플레이 모드고요 앰프 모델 예. 있고요 노이즈 게이트도 걸려 있고요 지금 음흠. EQ도 되어 있고요 뭐 어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얘는 불 들어온 게 다 들어온 거죠? 네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것도 앰프 모델이 있고 음흠.
그리고 딜레이까지 걸려 있네요. 아, 네네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게 걸려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거기에서 이어서 이제 이펙터를 조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펙터 있죠. 여기가 이렇게 누르면 지금 리버브 네? 오프죠. 오프? 리버브가 지금 오프가 된 상태인데 네. 여기에서 네. 아이씨. 이렇게 하면은 리버브 1, 2, 해봐요. 다르네요. 리버브 종류별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스토어를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그 아까 7번 리버브 7번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네, 그럼 한번 누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저는 이 RP55가 한계인 것 같아요. 뭐가? 제가 쓰기에 딱 좋은 그쵸? 그러니까 요즘 멀티가 막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지들 나름대로는 편하게 만들었다 그래갖고 우리 스마트폰이랑 똑같이 막 이렇게 넘기고 막 이렇게 이렇게 터치 스크린 해가지고 네. 막 그런데 막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야 되나? 뭘 눌러야 되는 거지? 하하, 이거 고장 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굉장히 직관적이기도 하고, 네. 뭐 여러분들이 그냥 셀렉트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네. 그래서 뭐 이 소리를 바꿔서 스톤 누르면 저장되는. 네.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이펙터를 선택을 해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이펙터를 선택해 준 다음에 네. 얘로 저장 바꿔서 스톤 누르면 그냥 그대로. 디지테크 역시 좀 소리가 진하죠. 디지털죠. 네. 자.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드럼 한번 봐볼게요. 네. 지금 드럼이 7이에요. 넘버 네. 7. 얘로 하면 드럼을 킨 상태에서 패턴을 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기타 사운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드럼 버튼 한 번 더 눌러주면 꺼지고. 이게 아주 진짜 간단하죠. 저는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딱 그 쌤 한계점에 맞춘 그런 멀티 이펙터죠. 진짜? 73,000원이야. 당장 사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거 있어.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네요. 집에 연습할 때 드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럼으로 연습하는 게 되게 우선 재밌기도 하고 지루하지 않게 연습할 수 있는 진짜 연습도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와 그리고 이거 되게 뭐냐면요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할 수 있는 게 옛날에 판도라라는 거 아시죠? 판도라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가져오면서 헤드폰 끼고 연습. 그거랑 비슷한 게 얘도 건전지가 들어가요. 건전지 6개가 들어 AA 건전지 6개가 들어가고 15시간 최장 15시간이 이야. 가능하니까 뒤에 여기 밑에 까보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인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아웃풋도 있고 이게 인풋 아웃풋이고 그쵸? 컨트롤인 그래서 이렇게 헤드폰을 껴도 헤드폰도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이 아웃풋이 스트레오 아웃풋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간계 모듈레이션이 있잖아요. 네. 얘네를 Y잭으로 해가지고 스테레오도 여기는 D가 두 개고 그쵸. 나가서 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방면으로 은근히 편하게 해요. 그렇죠. 뭐 지금 기술력에 비하면 좀 약간 구시대 같기도 하지만 그쵸. 이 정도면 되죠. 뭐 테크놀로지는 이 정도면 돼요. 근데 기술력이라고 치면 사실 얘도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좀 더 좀 더 AI 시대적으로의 조작법이냐 아니면 좀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적인 조작법이냐 그게 다른 건데 얘는 좀 그 두 개가 좀 섞여 있는 느낌이기도 하면서 아날로그 또 한편으로 아날로그가 굉장히 편하죠. 만약에 요즘 나왔으면 이거 자체가
모니터였겠죠. 그렇죠. 여기서 네. 이제 터치로 갖고 이거 막 이게 막 그림도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7만 5 지금 7만 8천원이었나요? 네, 뭐 그런데 이건 78만원이 되죠. 그렇겠죠. 영이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얘는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간편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막 기타에 입문하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멀티 이펙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앰프 사운드를 하고 싶은데 잘 조작법을 모르겠다. 멀티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얘를 딱 가지고 가서 그냥 진짜 쉽게 아무거나 다 눌러보면서 그냥 마음에 드시는 소리로 치시다가 심심하면 드럼 누르시면 됩니다. 그 기초적인 또 연습 패턴의 드럼들이 또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할 것 같네요. 이제 막 복잡한 멀티 이펙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이제 회의를 느낀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사운드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창고 대방출은 단종 모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절판된 모델은 이 RP55는 지금도 생산되는 모델입니다. 네. 그만큼 놀랍게도, 수요가 많아.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냥 저가형으로 여러분들 쉽게 다갈 수 있는 그런 멀티 이펙터 용으로 네. 계속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무어 오디오가 싸게 만들더라도 뭐 리벌브라 그러면 뭐 8가지 들어있고, 그렇죠. 공간계라 그러면 코러스, 뭐 비브라토. 프렌저, 페이저 이 정도 들어있는데 이건 한 50개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퀄러티도 좋고. 그래서 아싸리 좀 입문용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이펙터라는 세계가 뭘까 하고 궁금하시는 분들은 7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거 그렇죠. 딱 하시면 전 세계 모든 이펙터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맞아. 거진 거의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딜레이나 뭐 픽 사실 여기 픽업 와우까지도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예. 픽업 와우도 우리가 예. 조절할 수가 예. 있고 앰프 모델까지도 조절할 수가 예.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 코러스며 딜레이며 공간계 모듈레이션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 되게 즐거운 그런 기타 예. 연습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이거 그 컨버터도 좋아갖고 그 기타 소리도 별로 손상이 안 줘요. 아 그리고 이게 노이즈 게이트가 이미 다 이제 다 발라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살살 치면 이렇게 소리가 좀 안.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지저분하게 쳐도 좀 더럽게 쳐도.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이즈 게이트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끌 수도 있고요. 너무 싫으면 네. 아까처럼 노이즈 게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밸류로 조정하셔서 끄시면 됩니다. 5% 하셔가지고 네. 아 이거 되게 좀 탐나는 집에서 연습용으로 굉장히 탐나는 그런 모델이네요. 그리고 이거 보기에도 뭐 이렇게 이쁘고요. 엄청 이쁘. 예. 가벼워요. 가볍고 이쁘고. 0.5kg. 500g. 자 그러면 한 줄평. 예. 요즘 같은 시대에 한 줄평 폴더폰 드리겠습니다. 폴더폰. 네. 좋은 폴더폰이네요. 네. 문자 되고 전화 잘 되면 되지. 요즘 호미가 네. 외국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예. 네. 진짜 우리한테 옛날 물건이고 시골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건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호미처럼 되고 싶은 디지털 멀티. 오케이. 네, 라고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그 호미가 서양에 없나 봐요. 없대요. 그러니까 정원사들은 모종삽. 아유, 모종삽이죠. 발상의 전환이죠. 네, 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호미 엄청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데 참 대단하다. 아유, 비싸봤자 그 호미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그거. 진짜. 정원 다듬을 때 호미가 없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다듬어. 아, 미련한 사람들이 하여튼 서양 사람들. 네, 그럼 오늘 디지털 이펙터 멀티 그러니까 RP55 폴더 호미. 예, 폴더 호미. 그렇죠. 예. 호미를 적어버려. RP55와 예. 함께 봤고요. 기분 좋은 점수 드리겠습니다. 아니, 7만 뭘? 7만 8천 원? 예, 너무 좋습니다. 야, 이거 진짜 기분 좋은 가격. 예. 7만 원 빼면 이게 말이 안 돼. 가성비 되는데. 그냥 그 줌 그것도 10몇만 원 하지 않았었어요? 가격 14만 원인가?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10만 원대였어요. 그게 똑같은데 이거 거의 다 몇 대 몇? 진짜 똑같아요. 몇 대 몇? 저는 9.0, 8.0. 저는 이거 강추입니다. 강추. 예. 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학원을 오픈하는데 네. 그 학원에서 이제 기타 레슨생들이 이제 초보들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네. 무조건 추천이죠. 예. 네. 야, 7만 원대 멀티 한번 가져볼래? 학원용 폴더 호미. 그렇죠.
진짜 딱이다. 예, 완전. 예, 오늘 즐거운. 뭐 학원도 개업했대는데 한 10개 사가시죠, 이거. 아, 그럴까요? 선물용으로? 예. 그 입학용으로? 예, 입학용, 예. 혹 하는데요? 아, 혹 하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네, 기분 좋은 시간이었고요. RP55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에 어떤 또 기여와 함께 진행을 해볼지. 궁금하네요. 야, 다 그런 다 이 정도 급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좀 뭔가 신기하고 좀 네. 쌈박한 그런 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썬탐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